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창훈입니다. 릴레이 시퀀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에 대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동화에서 요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제어로부터 시작한 자동화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PLC 제어의 입출력 제어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 기술에서 1960년도에 PLC라는 게 나오게끔 됩니다. 이 PLC가 나오면서 획기적인 자동화의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주로 사용을 했던 게 릴레이에 의한 시퀀서 제어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릴레이 시퀀서를 했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배선에 의해서 하던 것들이 PLC가 나옴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릴레이 제어를 했을 때는 전문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되던 것들이 PLC가 나오면서 비전문가도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동화에서 추가하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PLC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LC는 기본적으로 CPU를 가지고 제어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시퀀서처럼 하드웨어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PLC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가 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입력 시그널을 이용해서 출력을 결과값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PLC 제어입니다. 자, 그 중에 출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력은 크게 보시면은 유압과 공압을 이용한 실린더 제어가 있습니다. 실린더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에 의한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에 의한 제어는 쉽게 얘기해서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모터에 의해서는 회전 운동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모터 제어에서 보시면은 모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모터는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로 두 가지로 나누게끔 됩니다. 그래서 모터는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터의 RPM은 P분의 120F라는 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는 극수가 되고 F는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RPM의 속도를 제어하려면은 극수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주파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제어에서 필요한 게 인버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버터에 의해서 주파수를 변환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 그 다음에 뭐 다단 제어, 정역, 가감속 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치 제어는 속도 제어에서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했지만은 위치 제어에서는 주로 펄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터가 스텝핑 모터, 서브 모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리니어 모터 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터를 이용해서 위치 제어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제어를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장비들이 NC 장비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쓰는 뭐 CNC 선반, 뭐 머신 센터, 고속가음기 등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자동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부분이 있게끔 됩니다. 자, 서브나 리니어 스태핑 모터에서 다양한 위치 제어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화의 기술에서도 획기적으로 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실린더에서 제어를 했을 때에는 후진과 전진의 두 개의 포인트를 반복 운동하던 것들이 이 실린더 대신 모터를 넣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위치를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에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게끔 되고 이러한 모델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자동화에 사용하는 부품들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부품에 대한 표준화는 자동화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보통 FMS라고 합니다.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쉽게 해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로봇에 의한 위치 제어로 인해서 다양한 모델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PC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PC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동화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원격 제어입니다.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기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PC에서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장비의 상태나 아니면 에러, 그 다음에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PC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산 관리입니다. 어떠한 모델에 대한 생산 수량, 뭐 분량, 뭐 여러 가지들의 다양한 생산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PC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PC에서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들이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비주얼 베이직, 뭐 포트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즘은 뭐 비주얼 C++, 뭐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뭐 HMI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성이 되게끔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검사 장비들을 갖다가 PC에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전같이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뭐 형상이나 어떤 뭐 품질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서 PC에서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제어가 되는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PLC에서 여기에 대응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이적으로 PLC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터치패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나 어떠한 온오프의 개념이 아닌 그래픽의 개념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자, PC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서 제어하는 방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RS232C에 의한 제어 방식들이 요즘은 이더넷을 이용한 쉽게 해서 뭐 TCP/IP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더넷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 중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필드버스입니다. 뭐 플라피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필드버스를 이용해서
타 기종 간에도 서로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PLC에서 보면은 보통 뭐 디바이스 넷이나 뭐 리모트 IO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됩니다. 자, PLC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LC의 입력은 주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뭐 제어가 되는 방식이 있지만은 기계적인 힘이나 외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주로 센서가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센서는 처음에 사용한 거는 디지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이냐 오프냐만 제어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한 게 근접 센서 또는 포토 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근접 센서는 뭐 물체가 가까이 오면은 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포토 센서는 빛을 통해서 반사되어 오는 양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온오프, 그러니까 1,0로 제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디지털 센서들이 아날로그 센서가 추가가 되게끔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디지털 센서는 온오프지만은 아날로그 센서는 물리량을 이용해서 어떠한 중간에 대한 어떠한 값을 갖다가 판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자동화에서는 변이 센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레이저, 뭐 초음파, 이런 물리량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날로그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PLC에서는 AD 유닛, DA 유닛가 필요를 하게끔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주거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주는 유닛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자동화 기술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릴레이 시퀀서는 자동화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 기술의 요소 기술들을 습득해 나가신다면 다양한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부담 없이 습득을 하여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